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진단이 빨리 전달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 안녕하세요. 저는 병리 전문의이자 한나라의료재단에서 국제진단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한겸이라고 합니다. 잘 깎네. 오늘까지 몇 번째 나간 거예요? 오늘까지 12만 원 갈려나 이번 달에? 12만 원 갚았습니다. 리본을 만들어가지고 쭉 뽑아내는 기술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직을 잘 보기 위해서 빛이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통과해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이제 영상을 보는 건데 그 두께가 4마이크론 내지 5마이크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여러 장을 깎아가지고 잘 잘린 것만 골라서 유리 슬라이드 올려놓고 염색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암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 요새 한국에 대장암이 많아지는데 대장암 전 단계인가 하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죠. 병리과를 제가 이제 전공으로 하게 된 계기는 진단을 통해서 수술 방침이나 아니면 치료 방침을 정한다는 거에 이제 매력을 가졌어요. 현미경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면 폐암 같은 경우에 말기라 할지라도 유전자 검사를 통하면은 전이된 암들도 다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끌려가지고 병리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한나라의료재단은 건강검진센터로 운영하는 곳이에요. 뭐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검사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거를 현미경으로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가 라는 걸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이고, 또 하나는 전국에서 추구해온 의뢰해온 그 조직 검사를 저희가 또 진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주된 작업이 하나고, 국제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몽골이나 이제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그쪽의 병원 아니 의료진들과 이제 활발하게 대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논의하는 게 또 하나 있고요. 사진은 저희 전공의 하나였어요. 제가 81년부터 이제 병리 전공의를 시작을 했는데, 뛰어낸 조직이 있으면 먼저 사진부터 찍어요. 그다음에 부검을 하러 가게 되면 부검하는 장에서도 이상하게 나오면 다 증거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찍은 게 아니고 오며 가며 풍경도 찍다 보니까 사진을 이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됐고, 사진 전문가들한테 또 귀동장도 하고 이거 지식도 나누고 그러면서, 81년부터 찍었으니까 40년이란 세월 동안에 찍은 사진만 해도 거의 한 100만 장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전시회를 전부 한 8번 했으니까 전시회를 하는 도중에 이제 또 이 많은 또 경험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된 거죠. 대장의 용종이에요. 대장 용종은 여기 보시면 울퉁불퉁하죠? 그냥 아무나 찍는 게 아니고 진단적인 가치가 있을 땐 찍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술적인 작품으로 이제 찍으려는 게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찍느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이게 대장 용종인데 이걸 왜 찍었냐면은 종로에 이제 여긴 샐러리맨이 많잖아요. 직장인이. 그러니까 저녁에 회식하고 다들 어깨 동무하고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뭘로 보이세요? 이게 암세포예요. 이거는 갑상선 암인데 저한테 갑작스럽게 아프리카가 보인 거예요. 모든 질병들은 자기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현미경적으로.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재미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된 것이고 새로운 아트, 현미경 예술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내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저한테 붙여진 별명이 팔색조 의사였어요. 제가 영어로 팔색조 의사를 뭐라고 표현하나 했더니 옥토퍼스 닥터라고 하더라고요. 문화가 발이 8개인데 유학에서 팔색조 의사의 번역이 바로 옥토퍼스 닥터였는데 바로 제가 다양한 분야를 하게 됐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제 봉사였어요. 이제 의사로서 봉사한 거는 격리 의사로서 내가 외국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몽골의 의사들을 전문 지식을 가르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2007년부터 대한병리학회하고 대한세포병리학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회원들이 같이 나가서 몽골의 의사들을 가르치는 몽골 프로젝트를 이제 10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병리 의사들이 저항이 많았어요. 병리가 무슨 봉사냐? 스스로도. 그다음에 언론 쪽에 있는 분들도 병리가 무슨 봉사를 해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우리도 봉사할 수 있어. 라는 게 정말 큰 변화예요. 의식의 전환이 왔으니까 저는 그거야말로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상에 뭐 그거는 다 해결된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은 저희가 필립스 프로그램의 듀오 프로그램을 실제로 써본 적은 없으니까 설명을 들은 건 있고 제가 이전 병원에서 다른 프로그램 썼던 거랑 대시한 건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국제진단센터에 우리가 또 운영하는 이유가 국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몽골, 베트남까지 가는데 그 기계가 만약 넣어줄 수가 있다면 그것도 우리하고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원격 비대면에 대한 진료 솔루션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대비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장비가 들어오면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진단이 좀 더 빨리 전달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 다들 애써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2005년에 이제 몽골을 가게 됐어요. 그 와중에 울란바토르에 있는 몽골 국립 암센터를 방문하게 됐고 거기 의사들 만나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몽골의 의사 몇 분이 뭔 체포를 하나 진단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몽골에 현미경이 아주 귀했어요. 그 현미경이 있는 곳에 가서 현미경을 딱 들여다보니까 제가 본 그거는 총천연색이 아니고 흑백이었어요. 정말 염색이 좀 독특한 염색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염색이냐 물어봤더니 모스크바에서 배웠던 염색이다. 그래서 제가 이건 폐암인데 폐선암 종이다. 근데 내가 보던 그 색깔하고는 달라서 확실치는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 2006년에 또 가게 됐어요. 갔더니 그 의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게 꽤 유명한 어떤 의사분의 이제 폐에서 얻은 거였는데 내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외국에 나가서 또 진단을 받았는데 폐선암종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몽골 의사들한테 이제
펜 염색을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그 염색을 통해서 몽골 여성들이 제일 많은 암이 여성 자궁 경부암이에요. 예, 그거를 조기 진단하는 법을 전수해야 되겠다 해서 2007년부터 이제 한국의 병리 교수들이 가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펜 염색을 실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험한 의사들은 한 3명밖에 안 됐었어요. 저희가 염색약까지도 들고 갔고 그다음에 뭐 책들도 나눠주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한 7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몽골에서 병리 교육, 세포 병리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교육 자체가 정말 미약한 교육같이 생겼지만은 그 10년 동안에 많은 몽골 의사들이 또 이 프로젝트 일환으로 한국에 와서 또 한 달, 두 달 또는 세 달, 어떤 사람들은 대학원까지 다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의학 교육을 새로 또 배우고 가게 됐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학술대회도 자기네들이 만들고 하는 학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몽골 의학의 이제 발전에 도약의 이제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몽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2011년에 이제 우간다에서 대학생들과 같이 가가지고 무이천 진료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역에 병원을 한번 방문을 했어요. 큰 병원이었어요. 병동도 많고 그다음에 수술하는 그 수술장도 엄청 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병리 의사 전문이니까 검사실을 보러 갔더니 그렇게 의료시설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실은 정말 수준이 낮은 수준이었어요. 뭐 애개개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가니까 말라리아 검사, 에이즈 검사, 간단한 혈액 검사, 그다음에 이제 생화학 검사, 수술할 때 필요한 간단한 검사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띄어낸 조직을 검사하는 병리 검사실이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여기도 몽골처럼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11개 나라를 다니면서 이 어떤 이 몽골 프로젝트와 같은 거를 해줄 수 있는 나라를 찾다 보니까 아 전부 다 나라별로 병리사 전문의가 4명 내지 5명밖에 안 되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마다가스카르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마다가스카르의 제 제자가 거기서 외과 이동 외과 병원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네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가봤더니 놀랍게도 거기는 병리 의사가 좀 있었어요. 그 전문의만 한 4명 정도 있었고 더 놀란 거는 전공의가 15명이었어요. 젊은 의사들이. 그래서 저는 명색이 교수로서 후진을 키우는 게 저의 또 책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젊은 의사들이 배우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2014년에 처음 가게 됐고 2015년부터 바오바 프로젝트 하는 걸 시작을 해서 5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시작 초기부터 이건 우리가 봉사하기 때문에 자비로 간다. 그래가지고 많은 저희 동료들이 전국의 그 병리 교수님들이 저희한테 한 15분 되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다 자비로 참여하셨어요.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또 한국이 잘 발달된 컴퓨터나 그다음에 교육 자료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줬죠. 2020년 갔더니 마다가스카르의 병리가 엄청 큰 거예요. 커졌어요. 동아프리카 쪽에 국제병리학회를 이분들이 주관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저희한테 대접을 해주셨는데
그때 받은 게 바로 저거 두 개, 하나는 감사장이고 하나는 저 그림이에요. 바오밤 나무 있는 그림을 그때 받게 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은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제가 대한검도 이제 7단인데 일주일에 두세 번 운동을 하러 가요. 근데 목표를 세웠어요. 8단을 내가 도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 목표란 게 뭐냐면은 제 취미 활동이기도 하고 제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한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점은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 관리는 꼭 해야 된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친구를 잃거나 그러면 제일 우울증이 빠져요. 뭐 나이가 들어가니까 친구는 자연스럽게 뭐 한 명, 두 명 사라질 수 있지만 취미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를 많이 만나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나이가 들었다고 끝낼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목표를 세워서 가는 그런 목표에 지향적인 삶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백지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 백지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은 인생이 아주 즐겁고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젊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일단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